나왔어. 여기 앞에만 좀 들어주시겠어요? 앞에만. 네. 올라갈 수 있어. 어, 어떡해. 아니면. 겁먹었어 지금. 네, 열어놔도 안 나온다니까. 아 괜찮아. 한 녀석도 나와 있잖아. 여기 밖을 나갔을 때 너무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고. 나가면 죽을 거다. 죽는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사단법인 어독스의 대표 엄지영이라고 합니다. 아. 7-8년 전부터 그냥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된지 한 1년 넘었습니다. 넘고 저는 뭐 보호소 유기관 안락사 위주의 아이들도 구조하고 이렇게 개농장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. 또 보시다시피 저희 여기는 저희가 죽산쉼터라고 이름을 명칭했어요. 죽산쉼터. 네, 여기가 죽산이거든요. 뭐 개도 살짝 뭐 개농장 이런 거보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구조가 돼서 이렇게 머물러 갈 수 있는 쉼터라고 생각해서 죽산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. 대부분 이 개농장의 대부분 아이들은 도사견이랑 세인트보나드 믹스가 많아요. 그렇죠. 대부분 이렇게 도사가 80분 이상이에요. 저희는 진도는 저쪽 뒤쪽으로 여기만 보셨잖아요. 저 뒤쪽에 가시면 또 그 견장이 뭐 뜬자리 쫙 있는데 80%가 도사, 10%가 뭐 세인트보나드 그레이트 데인에이드 같은 그런 종류 아이들, 그리고 10%가 진도 아이예요. 이렇게 도사 아이들이 많은 개농장은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식용 목적인 아이들이었고. 아이들이 식용이라고. 선생님 어떠세요? 이 아이들 딱 봤을 때? 그냥 똑같은 반려견이죠 사실. 그렇죠. 똑같은 강아지고. 실질적으로 저희 구독자님이나 우리 아프리카 TV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사 아이들 가까이서 보시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흘러가는 영상으로 이런 뭐 개농장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아이들
보는 건 처음이실 것 같아요. 그쵸. 여기 똑같습니다. 시경이 아니라. 이쁘나? 냄새 맡고 풀 냄새 맡고 먹어 먹어 풀도 먹어 풀 먹어 그렇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풀도 먹어 이런 일라 풀도 먹어 정말 이런 친구를 먹고 싶어요. 정말요. 이렇게 그냥 강아지인데 어? 그렇게 멋진데 그렇게 착한데